곡 이제 백다니엘스가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곡인가요 혹시? 네, 신청곡으로 황인옥 씨의 포장마차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. 약간 이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약간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저희는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. 저희는 매주 이제 약 두 달간 정도 저희가 계속 와서 행사를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렇죠. 많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진과 영상 또 무작위로 찍으셔도 되고요. 오히려 이제 찍으셨으면은 SNS에 저희 이름 한 번씩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황인옥 씨의 신청곡 포장마차라는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 신곡이라서 굉장히 떨립니다. 네, 그래도 실수하더라도 괜찮지? 네, 당연하죠. 오케이, 좋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와 자주 가고 그 술집에 혼자 넌 슬퍼가며 소주 한잔에 그대가 좋아하던 그 집집에를 가만히 바라보고 눈물과 자네 그 사람 와서 아닌 소식이라도 그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도장마차 근처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도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와 형 그사람 왔었다면 혹시 혼자였나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나 그때처럼 기다린다고 도장마차 그때 그 자리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했던